이렇게 좋은 분들 만나게 돼서 반갑고요. 제가 이제 강의 의뢰 받은 게 관계 우선의 법칙, 그래서 인맥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그랬는데, 글쎄 제가 뭐 인맥을 강의할 정도는 모르겠는데, 나름 이렇게 저도 살아온 거 보니까 되게 많은 인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또 세일즈를 하다 보니까, 또 세일즈 강의를 하다 보니까, 왜 영업하는 분도 많던데요? 보니까. 예, 수입차 하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많으신 것 같아요. 영업을 하다 보니까,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우리가 영업이 왜 힘드냐면, 이제 거절을 많이 당해서 힘들어요. 그죠? 네. 거절 당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거절이 기분 좋은 사람은 없어요. 근데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쪼그라들고 소심해진다고. 근데 과연 거절하는 사람은 마음이 좋을까? 이런 생각도 해요. 거절하는 사람도 미안할 거예요. 그쵸? 여러분, 거절 많이 하시죠? 그때 좀 미안하잖아요. 결국은요, 생각해보면, 거절을 많이 당하면, 거절 당한 사람이 갑이 되고요, 거절한 사람이 결국 을이 되는 거 아세요? 결국은 그래요. 살아보니까, 그러니까 누구한테 부탁하고 거절 당하는 걸 너무 힘들어 하지 마세요. 거절을 많이 당하다 보면 내가 나중에 갑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영업을 잘하는 방법은 갑을 잡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을이 아니고, 갑인데 말과 행동은 어떻게? 을처럼 하는 게 진짜 영업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을이 찌질하게 을처럼 하는 건 영업이 아니야. 그건 부탁하는 거지. 살려주세요지. 한 번은 살려줄 수 있어. 그럼 매번 하나요? 그건 도와준 거잖아요. 내가 필요해서 구입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늘 이제 아 갑을 잡아야겠구나, 갑을 잡아야겠구나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갑 잡으면 뭐 하고 싶어요? 갑질. 네, 갑질하고 싶잖아요. 그거 참는 게 좀 어려워. 그래서 영업을 어느 정도 해서. 어느 정도 돼서 최고가 되는 게 이제 막 영업 어느 정도로 올라와요. 근데 여기서 치고 올라가는 사람들은 요 갑질을 조절을 잘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랬을 때 좋은 인맥이 생기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그런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갑이 되는 세 가지를 오늘 배울 건데, 첫 번째, 돈을 많이 버셔야 됩니다. 돈 많은 사람 갑되죠. 근데 그 돈을 나를 위해서만 써. 땅에 묻어놨어. 그러면 여러분 갑이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은? 그죠? 그 돈을 잘 쓰는 사람. 돈을 잘 쓰는 사람을 우리는 갑이라고 해요. 잘 쓰는 사람. 멋지게 쓰는 사람. 근데 쓸 돈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쓸 돈, 멋지게 쓰려면 벌어야 돼. 그래서 일단은, 그래, 지금 아직은 여기 뭐, 물론 버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건 좀 이따가 하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있어요. 돈이 없어도 갑될 수 있는 방법. 돈이 없어요. 그냥 뭐, 단칸방 살고 아니면 빚이 많은데도 갑이 될 수 있어요. 아는 사람이 많으면. 우리가 아는 공자, 맹자, 소크라테스는 다 거지였어요. 그죠? 돈이 별로 없었잖아요. 근데 막 사람들이 따라줘. 왜? 아는 게 많으니까. 그 지식이 많고 지혜가 많으면 갑이 돼요. 그게 더 힘들겠죠? 책 많이 보시고 공부 많이 하시면 할 수 있어요. 근데 돈도 없고 내가 아는 것도 좀 별로 없어. 그런데도 갑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제일 세요. 오늘 이야기 이제 주제입니다. 이게. 여러분이 인맥이 많으면 갑이 됩니다. 아는 사람이 많으면, 돈 많은 사람, 지혜로운 사람을 많이 알면 되겠죠? 그렇죠? 그럼 내가 돈이 없더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소개해 줄 수도 있잖아. 사람들이 아 저 사람은 참 저 사람한테 가면 참 좋은 사람들이 주변에 많아. 좋은 사람들이 있어 하면 갑이 될 수 있죠. 그건 돈이 없어도 내가 아는 게 없어도 될 수 있어요. 어느 게 더 빠르겠어요? 네, 인맥 쪽이 좀 빨라요. 그런데 이제 영업을 해보니까 영업을 꾸준히 하고 오래 하고 잘하잖아요. 세 마리 토끼를 다 잡는다. 영업을 잘하면 돈 벌죠. 근데 영업 사원들은 그 돈을 자기를 위해 쓰나요? 고객을 위해 쓰나? 그렇지. 우리가 가서 밥도 내가 사고 선물도 하고 적절하게 보증금도 내고 이렇게 한다고. 돈을 잘 써 영업 사원들이. 돈 잘 버는 영업 사원은요 돈도 잘 써요. 멋있게 씁니다. 자, 두 번째, 내가 한 분야에 꾸준히 영업을 했어, 성공했어. 그럼 전문가가 될까 안 될까? 되죠. 자동차 보험 보면 전문가가 됩니다. 그래서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컨설턴트 잘하라 그래서. 컨설턴트라 그러잖아. 그리고 이렇게 영업을 오래 해서 10년 이상 했어. 그럼 고객이 많이 생기죠? 그럼 뭐가 생겼어요, 이제? 인맥이 생겼지. 그리고 내가 꾸준히 베풀고 서비스 했기 때문에 그 좋은 인맥이에요. 그래서 영업사원 중에 탑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커뮤니티가 또 있습니다. 서로 고객을 주고받아요. 보험 탑과 자동차 탑을 만나면 엄청난 시너지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주고받아요. 그런 인맥들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은 저도 나름대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이제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자리 잡고 성공하면은 매슬로의 뭐 그런 거 있잖아. 들어보셨죠? 매슬로의 무슨 단계설?
오당계설 뭐 이래갖고 맨 꼭대기가 뭐예요? 존경이잖아, 존경. 존경의 욕구가 있다고. 그러려면 많이 베풀고 다 그래, 이렇게 조직을 만들려고 그래. 저 정도 되면은 이렇게 인맥을 만들어서 나름대로 네트워크, 무슨 다단계가 아니라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서로 시너지 효과를 주려고 그랬거든. 저는 그런 작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전국을 다니면서. 오늘도 그러려고 온 거고. 또 알아요. 여기서 저랑 또 이렇게 평생 가는 지인이 생길지. 예, 그런 내 노하우를 오늘 다 풀 텐데 주어진 시간이 2시간인데 강의를 준비하다 보니까 2시간까지 얘기할 게 뭐가 있어 하다 보니까 2시간 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갈게요. 그리고 또 질의응답도 해야 되니까 네.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알림 눌러주세요. 생방송으로 진행하는 비공개 강의를 보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에서 이북 받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카카오톡의 친구 찾기에서 그냥 제 이름 김효석을 검색하시면 플러스 친구가 뜹니다. 채팅방에 클릭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추가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저랑 친구가 된 거예요. 확인 누르시면 바로 친구가 되고요. 아래쪽에 이북 받기라고 보이시죠? 여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바로 다운됐죠? 여기를 클릭하면 또 다운로드가 돼서 이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화면상에 보이는 거니까 또 다운로드를 한번 더 눌러주세요. 그럼 내 휴대폰에 들어와 있습니다. OBM 설득 마케팅 80페이지 오프닝 부분까지만인데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앞으로 저랑 친구 되셨으니까 다양한 강좌나 또 자료들 보내드리겠습니다. 카톡에서 계속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